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포터 지영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18살처럼 생겨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올해로 벌써 38살입니다. 세월이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38살이면 사춘기라 할 수 있죠. 응예 응예. 근데 이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장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든든하게 밥을 챙겨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특별한 맛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무병장수의 마을 평창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응예 응예.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평창에서 따스한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마을회를 주축으로 봉평 면민이 함께 무료 식당을 열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식당으로 함께 가봅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평창군 미탄면에 위치한 한 복지회관을 찾았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입구부터 고슬고슬 밥 짓는 냄새가 코를 사로잡습니다. 신선한 재료하며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 손질에 한창인데요. 장수 식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창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네. 미탄면 새마을 분여에서 운영을 하는 장날마다 운영을 하는 식당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작년 같은 데는 그 장날마다 해서 한 달에 한 5번, 6번 정도 했는데 네. 올해 예산은 좀 줄어들어서 그 3, 4, 5월 달에 그 다음에 8, 9,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 5번, 6번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따가 어르신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네. 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예, 제가 또 이 요리의 일가견이 뭐 다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은 제가 생긴 거 달리 요리 잘해요. 아, 예, 그러십니까? 아, 예, 그러십니까? 아,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요리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수식당은 평창군의 지원을 받아 새마을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문을 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밥집인데요. 지난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도 진행됐죠. 자, 지금 계란 요리를 하려고 계란을 제가 지금 까고 있는데 요거 몇 판 정도는 까면 돼요? 5판이요. 5판이요? 네. 아니 오늘 몇 인분이나 지금 음식을 준비하시길래 5판이나 깝니까? 150인분. 150인분. 무려 1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 스피드 있게 계란부터 까보는데 제가 또 한 요리하는 치포터라는 거 오, 계란말이 맛있지. 계란 잘 마세요. 잘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면 되지 뭘. 저는 못해요. 계란말이 그러면 이따가 내가 말아드려. 내 계란 기가 막히게 많은데. 네, 감사해요. 그러면. 어디 한번 요리 실력 제대로 발휘해볼까요? 콧노래 흥얼거려가며 손을 푸는 지포터. 야무진 손끝으로 150인분의 계란을 섞어보는데요. 이 와중에 햇병아리가 누구 앞에서 까부느냐는 포스로 남다른 요리 실력을 뽐내는 두 분이 있었으니 계란말이에 들어갈 야채를 전문가 솜씨로 썰어갑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계란 한 3,000개 혼자 까고 왔거든요. 네. 네. 아, 내가 또 근데 전문 칼잡이라서 이거 칼을. 저는 저기 우리 부회장님 엄마들한테 맡기고 네. 가서 저어주세요. 네. 가서 저어주세요. 아, 너무 쫓아내시려는 거 아니에요? 네. 봉사하러 오실 때는 좀 약간 힘들고 귀찮은 날도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그 마음은요, 집에 왜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네. 부모님 해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밥해드리는 마음으로. 네네네. 이렇게 보면은 안 오시는 어른도 계세요. 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저번에 보고 이번에 또 보면은 정말 반갑지요. 맛있게 드실 때가 제일 보람있어요. 아, 눈물이. 울지는 마세요. 이게 원래 양파 때문에 눈물. 나의 어버이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혼자 적적하게 드시지 말고 동네 이웃과 함께 도란도란 잡수시라고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죠. 이제 나물 반찬을 만들 차례인데요. 네, 제가 별명이 간잡이에요. 이거 직접 맞추신 거예요? 네. 퍼펙트.
이건 뭔데요? 어? 근데 맛있다. 시금치 나물, 뜨끈한 콩나물국에 이어 계란말이, 곤드레밥에 올라갈 각종 야채까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한상이 완성되어 가는데요. 어? 아이, 아 피디님 옆에 와서 떨어졌잖아요. 이거 좋아해. 비록 제 솜씨는 조금 부족해도 오늘 저도 함께 동참해서 맛있는 장수식당표 거한 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업 준비가 끝나자마자 장수식당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주었는데요. 줄 서서 먹는 찐 맛집답죠?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이 이렇게나 맛있게 즐겨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시라고 정성과 사랑까지 듬뿍 담았습니다. 식사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예, 입맛에 맞고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예, 예. 그럼 요거 반찬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거예요? 다 맛있을 것 같아. 다 맛있을 것 같아? 어머니 그러면은 요거 계란말이 한번 잡숴봐.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간이 딱 맞는 것 같아? 네, 간이 딱 맞고 왔어. 네, 이게 왜냐면 내가 만들었어. 겉보기엔 이래봬도 지장금표 특별한 계란말이라고요. 아, 선생님 만드셨어. 뭐든 맛있다고 해주시는 마음씨 좋은 어르신. 계속 맛있게 잘해요. 계속.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먹기는 잘 먹는데 고맙지요. 아주 감사하고요. 아주 고맙습니다. 아, 잘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이 정도면 어르신들의 인증을 받은 맛집이죠? 예. 설거지 안 해도 되겠어요? 아유, 아유, 싹싹 긁어 먹었지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드셨네. 곤드레밥도 맛있고, 네. 떡도 맛있고, 거름도 못 거시는 양반들은 밥을 채려서 또 갖다 지리고. 오, 갖다도 줘요? 예, 그럼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글쎄. 아이고. 지금 세월 진짜 좋은 세월이가지고. 아이,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에게도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장수식당은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장수식당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맛있는 끼니를 떼고 가시는 걸 보면 또 어떤 뿌듯함을 느끼시는지. 저희 미탄면이 다른 지역 비해 그 노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하고 하면서 보면 노인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뜻깊고 또 여기 보이시는 우리 새마을 분야에서도 장수식당 할 때 보면 항상 모두 다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볼 때 매우 깊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더 역량적인 부분을 좀 확충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분들 언제든 이 몸과 마음이 헛헛하실 때는 저희 장수식당으로 언제든 오세요. 우리 장수식당 오셔서 밥 맛있게 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할 때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고맙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돌아다니다 왔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네 집 아들인지 좀 잘 모르고. 아이고, 대한민국 아들. 대한민국 아들이지. 우리 네. 어머님 너무, 아버님들이 아, 정말로 고마워요. 예.